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기훈 교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모두에게 처음 경험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많은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험하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화와 같은 감정은 사실은 환경 변화에 따른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에 우울과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는 KU 마음건강연구소에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중단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계속해서 중단적으로 같은 사람을 팔로우업 하면서 정신건강 지수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과제인데요. 그 과제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은 경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는 2차 그 팬데믹이 오면서 훨씬 더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3차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마도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동일한 어떤 감정적인 고통의 증가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자살의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슬픔에 대한 것이고 코로나 레드는 화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블랙은 뭔가 불공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감정적 반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픔은 상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뭐 가족 관계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상실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실 건데요. 그러한 상실을 경험할 때 슬픔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고통감을 더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 상실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회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불안은 어떤 위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 위협에 대비를 해라.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는 불공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불공평한 대우를 내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불공평함에서 다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화 이러한 감정들은 사실 고통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고통을 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통을 담아서라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협감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공평감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데요. 그 자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고통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그 감정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것이 자살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주 심한 감정적인 고통감이나 자살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가, 어떤 것들이 내 감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실이나 위협이나 불공평감을 경험할 때요.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환경에서 변화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사실은 국가 제도나 국가 정책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의 불안정성, 그리고 최근에 20대, 30대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진로의 불안정성, 그리고 30대, 20, 30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20, 30대 남성, 여성, 특히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력 단절로 인한 어떤 불합리함, 경력 단절로 인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년기의 고립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런 환경적 변화를 제도적 변화 이외에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자인 저는 학생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든지,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떤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불합리함이나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 이외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정적인 고통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고민을 하면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블루 대처하기 A, B, C, D, E, F, G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각각의 A, B, C, D, E, F, G는 영문의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추후에 기억을 하시기 쉽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A는 awareness의 첫 번째 글자고요. 그리고 인정하고 인식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불안이나 슬픔이나 화나 이런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감정들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때로는 어떤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이렇게 온 것과 같습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모임에 우리 파티로 이렇게 온 손님처럼 아, 너가 왔구나. 그리고 슬픔이 왔구나. 아니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리고 잠시 그 모임에 그 손님이 머물다가 갈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요, 바로바로 떨쳐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빨리 회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잠깐 그 감정이 와서 내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어떤 모임에 어떤 약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지만 내가 그분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모임에 잠깐 머물고 있다 갈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요. 내 마음의 공간에 꽉그 감정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슬픔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너무 불안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분을 잃고 나서 어떤 애도의 일환으로 너무나 이제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이만큼이라면 그 마음의 공간을 확장해 보는 겁니다. 한 5배, 6배 정도 확장을 하고요. 그 마음의 공간에 그 슬픔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리고 공간과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감정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한번 내 마음속에 허락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감정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발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감정을 어떻게든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울과 불안과 0.7 이상의 상관을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0.7이면 굉장히 높은 상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감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인식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하나 더 넣는데요. 이거는 attention shift라고 해서 주의를 잠깐 돌려보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 그럼 내가 알아차리기도 힘들 만큼 심각하다 그럴 때는 주의를 잠깐 돌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잠깐 나가서 찬 공기를 쐰다거나 산책을 해본다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집에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이렇게 손에 쥐고요. 한 1분 정도 가만히 견뎌보는 겁니다. 이 얼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하지만 이 얼음의 고통이 나를 해치진 않습니다. 1분 정도 쥐우다 보면 나의 어떤 감정적인 고통이 신체적 고통으로 이렇게 바뀌고 대체가 되고요. 그래서 내 그 주의가 잠깐 분산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장면을 상상한다거나 내 신체 감각에 이렇게 집중을 해보는 이런 일들도 해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떤 감정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난 3시간 내내 슬퍼할 거야 라고 작정하시고 슬퍼하시다 보면 3시간 동안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잠깐 내가 견뎌보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잠깐 벗어나보고 다시 그 감정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인데요. B는 행동 모니터링입니다. Behavior Monitoring인데요. 행동 모니터링은 사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이렇게 플래너 같은 데서 적어보셔도 되고 핸드폰에다가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하루 일과의 마지막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울한 내담자들과 이 작업을 맨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삶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내 감정과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 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내 삶과 내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인데요. C는 이제 컨트롤 디테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디테일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의 우반구를 이렇게 과활성화시키고요. 우반구의 과활성화 역할은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어떤 상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최대한 그 위험을 빨리 알려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반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어떤 큐가 있어도 그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조그만 괜찮은 어떤 그 다른 근거가 있어도 그것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일종의 이제 퉁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좌반구에 있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전두엽의 기능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아주 디테일, 세부적인 것에 집중을 할 때 그 좌반구에 있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속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증거는 뭔가 그 방에는 몇 명이 있었나?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때 최악이 발생할 일은 뭘까? 그 최악으로 발생한다는 어떤 일을 지지해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의 좌반구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좌반구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우울감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인데요. D는 데일리 루틴입니다. 이제 데일리 루틴은 일상생활의 구조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아까 행동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면이 깨져 있거나 수면의 어떤 습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수면 습관이 굉장히 이제 망가져 있거나 식사를 거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상의 어떤 활동들, 외부 활동들을 적게 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가 굉장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학습을 해오던 것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데일리 루틴인데 이런 루틴이 깨져 있을 때 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K 대비 우울이고요. K-ANX, K-ANX가 불안인데요. 수면을 잘 못할수록 식사를 평소보다 잘 챙겨 먹지 못할수록 그리고 실천 활동이 적어질수록 이런 우울이나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 삶의 루틴이 좀 깨져 있다 그럴 때는 가장 첫 번째 것은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일은 내 삶의 루틴을 다시 바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루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파자마를 입고 일을 하지 말고 반드시 샤워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갈 때처럼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간을 분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도 우리 삶의 루틴, 삶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확립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D인데요. D는 이제 디스턴싱입니다. 방역의 일환으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지 실제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두되 사회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그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해 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그 사람들의 공간과 시간을 비대면 어떤 카톡이나 어떤 뭐 페이스북이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침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 공간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전혀 어떤 컨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좀 적어보고요.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라든지 간단한 문자라든지 이메일, 때로는 요즘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뭐 엽서라든지 편지를 써보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 매체에서 보면 음악 이런 거 배우는 이런 모임들도 소개가 되었던데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동시에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록 웹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결국에는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할 때는 또 대화할 때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관계를 할 때는 그것에 될 수 있으면 집중을 하고 그 관계와 대화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인데요. 엠파티를 줄임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아, 직장, 뭐 자녀와의 소통, 뭐 부부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이 일들이 남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남들은 이런 일들에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현격히 줄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육아로 지친 사람들도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 돌보아야 될 자녀가 있는데 돌보지 못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의료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사실은 이분들이 얼만큼 고통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신에게, 우리 타인에게 굉장히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기,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씻고 방역, 뭐 이렇게 물리적 거리 유지하고 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타인들에 대한 친절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타인에게 친절함을 연습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타인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혹은 재능 기부를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공감과 공감을 표현하는 일종의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F인데, F는 Finding Bright Side of Myself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한다면,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로 힘들어 한다면,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되게 가치로운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바꿔 보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일들을 지지해 주는 근거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큰 일이 있어야만 그런 근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줬던 일들을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던 거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문을 열어줬던 거 내가 문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보여줬던 어떤 얼굴 표정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 주는 근거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근거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퉁치는 뇌 때문에 이렇게 무시해 버리거나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G인데요. G는 Goal Commitment입니다. 목표 지향하는 행동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울이나 불안이나 화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상실되거나 위협을 받거나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전하는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감정이 전하는 목표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커밋먼트를 해보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어떤 관계가 흐트러져서 그 관계가 상실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내가 시험 아니면 취업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면, 그러면 내가 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이런 단계별로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우울감과 불안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우울과 불안이 우리에게 줬던 고통감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표 지향 행동은 우리가 항우울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정신과에 가면 항우울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항우울 행동이 됩니다.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그 마음건강연구소, KU 마음건강연구소에서 했던 그 서베이 결과 중에요. 지금 여성들의 경우에 충분한 신체적 활동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2차 팬데믹이 오면서 훨씬 더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익히는 시간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사실 여성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우울과 불안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는 분들이 내가 여성이다,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 가치로운 삶에 있어 가치로운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어떤 배려와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 자신이라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이렇게 상실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랄 것 같은 그러한 커다랄 것 같은 적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A부터 G까지 7가지의 코로나 블루 대처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기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표현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